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. 청의 저자거리에서 나에게 무술을 가르쳐달라 청했던 네가 내 인생의 첫 동무였다. 해적들 틈에서 해적으로 자란 내 운명을 원망하게 된 것도 널 알게 된 후였다. 정화 아가씨를 알고 나서 너와의 인연이 더 고통스러워졌다.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그 수렁 속에서 내가 살 방도는 널 죽이는 것뿐이었다.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제 그만 죽여라. 저승에 가더라도 오늘 밤 술 한 잔 나눠준 호의는 잊지 않으마.
해적수괴 연문은 이미 2년 전에 자자형을 받고 죽었다. 이제 너의 이름은 연문이가 아니라 염장이다.